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오늘도 이 떡 좀 보세요. 이거. 우리 그립장님, 허순자 그립장님께서 아산에 우서이 2만 평에서 예. 쑥을 뜯어서 이렇게 쑥떡을 해오신데 너무 맛있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도 바쁘셨죠?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죠? 네네. 근데 이제 또 햇볕이 따가울 때가 왔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희 아들이 네. 오늘도 이제 병원에 가고 그러는데 아, 그렇죠. 눈 때문에, 눈을 제일, 얘는 선크림 쓸 때 눈 때문에 제일 이게 들어간다고 따갑대요. 그렇죠. 눈이. 네. 그런데 제가 쓰라할 때 안 쓰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아주 얼굴에다 팍 해졌어요. 네네네. 이제는 아주 애호가. 아,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봄이 네. 이제 절정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여행을 자주 못 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통 봄이 여행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이때는 필수 제품보다 선크림이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비타비앙코 선크림과 기존의 백옥생 네. 마찬가지로 선크림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랬죠. 톤업이 좀 강한 제품이고 네네. 요 제품은 톤업이 전혀 없는 제품이다 보니 네. 실질적으로 두 가지 제품 다 필요하더라고요. 예, 두 가지 제품 다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고 실질적으로 골프 칠 때는 제가 이걸 권해드렸고 골프 선크림이라고 해야 저도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 가면 사실은 이 크림을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동남아시아의 여성분들이 이 피부가 하얘지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냥 필수로 이 제품을 가져가 다닙니다. 그렇듯이 동남아시아 쪽에는 저희들 기존 백옥생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하고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봄,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가을 뭐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요 제품인데요. 이제 요 제품은 이제 바르고 나서 흡수라든지 물광에 또 제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요즘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지금 먼저 바르고 야외를 나갔다가 네네. 실내로 들어오셨을 때 이거로다가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네네. 이거를 네네네. 이게 네. 윤기가 나니까 실내에서 네. 그렇게 바르거든요. 물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여름에는 밖에 야외에서 땀이 나고 그러니까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저 나물 뜯을 때 이게 필수인 것 같거든요. 예, 네. 저는 이 바닷가에서 이 화학 으로 만든 선크림을 하고 나면 네. 수시로 발라줘요. 네. 수시로. 근데 이건 너무 좋대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이번에 잔뜩 가가지고 선물 다 하겠다고 잔뜩 사가겠다고. 아. 그래서 저도 이번에 프로모션에 나오는 거 선크림으로 많이 그렇죠. 그래요. 외국으로 잔뜩 보내서 백옥생 선전 좀 해달라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갈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싸게 살 수가 있죠 우리가? 네, 그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우리 판권이 여기 나올까요? 예, 백옥생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판권을 시작했죠. 쉽게 말하면 점포가 없더라도 내가 무점포로서 나만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싸게 살 수가 있죠. 20%만 싸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가맹점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점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상품을 비축을 하든지 상품을 매출을 올려야만이 가맹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또 무점포의 판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면 누구나가 가맹점 판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 회장님께서 요거가 지금 얼마짜리죠? 여기에 38,000 원이죠. 지금 올랐나요 이제? 아니요, 원래 38,000 원. 35,000 원에 저희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요거는 아 35,000 원입니다. 네네, 35,000 원. 두개 다 35,000 원.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거 두 가지가 계속 우리는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제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때 각자 두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개씩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예, 휴대하기 좋게 네. 또 만들어놨고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제품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네. 충분하게. 또 제품이 작기 때문에 예. 휴대하기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행하기도 좋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멀티밤 요새 네.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 멀티밤은 지금 현재 사실 요게 비타비앙코 3종 멀티밤하고 네, 펑크렌징이 있죠. 여기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 가지고 계시네. 자 지금 현재 너무 마디어서 좋대요. 그렇죠. 안 그래도 마디이기도 마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중국에 좀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지금은 개인별적으로 이제 관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단체로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중국의 유커들이라 그럽니다. 한번 오면 명동이라든지 또 마찬가지 강남에 가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또 동대문에 또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랐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의 여행사가 어제 이제 저하고 미팅을 한 게 뭐냐면 이 제품을 면세점에서 팔 수 있도록 개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쪽에서는 이제 제의가 뭐냐면 100% 자기가 구매를 해서 판매하면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100% 이 제품을 독점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은 우리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다 구입을 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제조한 것을 저희가 100% 이제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제가 제의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면세에 대한 계약을 먼저 하자. 그러면 3억 정도 계약금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가자. 그 대신 면세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가격을 우리가 3억 정도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공로 수익은 그분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다운페이를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뭐다? 공로 수익을 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언덕 쉽게 문턱을 낮추고 우리하고 정말 지속적으로 하면 제가 당신한테만 요런 부분은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판매하는 것은 당신한테는 그걸 권한을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 그 중국에서 그 관광으로 오신 분들한테 또 저희들 병옥생을 다시 한번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것 좀 한번 줘보세요. 저거. 네. 코지볼 좀. 아, 이 코지볼 때문에 지금 이걸로 사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판권에서. 아, 네네. 이거 왜냐면 누구를 소개했잖아요. 네네. 제가 제가 지금 뭐죠? 제가 자격이 뭐나요? 네, 이사. 아, 이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이사가 또 대리점도 소개할 수 있고 또 지사도 소개할 수 있잖아요. 소개할 수 네, 네. 그러면 제품으로 반을 받는단 말이에요, 수당을. 네, 네, 네. 그죠? 네. 근데 이 코즈볼로 언제 나오느냐고. 아,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코즈볼 회장님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왜냐? 배곡생의 위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는 거죠. 왜냐? 지금 현재 코즈볼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자기네들 멤버들한테, 소비자들한테만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코즈볼에 넣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굉장히 코즈볼의 제품도 많이 판매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코즈볼에 대한 브랜드도 높아지는데 우리 거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 쉽게 말해 기계 설비를 4월 16일 날 다 이제 라인이 만들어진다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4월 16일 이후부터 저희들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면 그때 제가 기획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왠지 전 세계가 코즈볼을 다, 이 뭐죠? 이 샴스를 다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맞습니다. 만병통치가 이런 만병통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해 보시죠. 예, 맞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어떻게 되셨죠? 저요 손을 뵀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 그걸 꾸며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갖고 혼자 쩔쩔 매고 있다가 샴푸를 가서 얼른 발랐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그것만 발랐는데 감쪽같이 났어요. 흔적도 없네요. 네. 그렇죠. 너무 신기해. 이게 도대체 이건 뭐예요? 약이에요? 치료 약인가요? 뭔가요? 그렇죠. 이러면 우리 과대 광고를 걸리는데. 아니요, 과대 광고는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왜 샴스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 제가 그때 그랬죠. 약간의 상처만 그 칼로 베어 있는 거는 바로 아문다 그랬죠. 네. 이제 직접 경험해야 놀랍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아침에 오로지 같은 게 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래 성격이 그보다 짜버리잖아요. 근데요, 그것을 그냥 나오면 무조건 다시 물집이 생깁니다. 그런데 샴스를 바로 사용하면 절대로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샴스는 앞으로 창업주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배우생을 창업하실 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통해 가지고 제가 왁스까지 개발했잖아, 그죠?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비타비앙코 제품도 굉장히 인기를 자기네들이 면세점에서 팔겠다 하는데요. 이 샴스는 또 일본에서 엄청나게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그거는 2탄에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럴까요? 아우, 이 샴스 때문에 제가, 네. 이 샴스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여기 아토피 때문에 말도 못하게 막 상처가 나고 해서 제가, 아니, 뭘 먹어야 될까요? 무슨 약초를 저한테 보내주거라서 샴스.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샴스라고 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샴스를 팔았어요. 네. 이 아토피 있는 분한테. 맞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아들은 늘 입술이 네. 수분 부족해서 그런지 늘 입술이 트는데 뜯다 보면은 상처가 나잖아요. 맞아요. 직방이에요, 이게. 여러분, 샴스 직방입니다. 배국생의 우리 투자하신 분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 네. 또 이거 뭐 판권하신 분들, 분들, 나중에 또 키키 하셨던 분들, 네. 그분들 수당, 결국은 그 베네핏은 얘가 책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왠지 드네요, 저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